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검색한 다섯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개인 투자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을지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런앤런에서도 가장 많이 다룬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국민주인데 지금 흐름을 보면 어때요? 정말 너무 답답하죠.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감을 느끼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이제 주 초반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수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코스닥과 코스피 중에 어디가 더 강했죠? 네, 코스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코스피의 반등은 그렇게 세진 못했어요. 60일 이평선조차 돌려내지 못할 정도의 약한 반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인 삼성전자도 못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삼성그룹주 내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가 얼마라고요? 12조 원 정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같은 경우 재벌의 상속세가 진짜 크죠. 그래서 뭐 경영권이 위협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들 부각되는데 뭐 삼성 SDI든 뭐 삼성전자든 어쨌든 팔아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수급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삼성전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다? 1분기 실적 프리어닝 시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어떨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형 IT주들은 1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주가는 완전히 거꾸로 갔죠. 조만간 삼성전자는 바닥을 잡을 거라고 봐요.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실 것 같은데 이왕 기다리신 거 몇 개월 정도 더 기다리면서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습니다. 1분기 좋을 것 같고요. 2분기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은 분명하다라고 보니까 삼성전자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버티면서 오히려 현금이 있을 때는 더 모아가는 전략을 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가 이번 주에 그래도 좀 반등을 보였던 종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의 흐름이 어땠어요? 안 좋았죠. 테슬라 주가도 안 좋았고 2차 전지 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뭐 원가 부담이라든지 지수 약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지난주부터 조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줍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려운 구간은 일단 지났어요. 그간의 매물 소화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아나갈 수 있는 종목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물론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최근에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국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추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룸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무거운 종목이니까 뭐 다음 주에도 더 치고 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눌림을 준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상승 나올 때 그때부터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는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인데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라오면서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섹터가 있어요.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임즈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아직 있어요. 그죠? P2E라든지 NFT, 블록체인 이런 것들과 가장 결합시키기 좋은 섹터가 바로 게임주인데 게임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P2E 게임 해킹 관련된 사례가 있었어요. 엑시 인피니티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또 게임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규제 완화해 줄 것이다.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딱 나온 부분은 없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게임주가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충분히 바닥은 다지고 있어요. 더 떨어지진 않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P2E 게임 전략이 좀 구체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구체화 전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방향성은 우상향 쪽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게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매도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성장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것이 게임주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홀딩 전략을 짜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LG 디스플레이인데 네, 이것도 네, 일단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LCD에 대한 비중이 높았는데 이 LCD는 중국발 공급 과잉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었고 신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모멘텀들, 성장 기대감들 가져가고 있죠. 뭐를 통해서일까요? OLED입니다. 이 OLED. 앞으로 주목해야 되겠죠. 유기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예전에 이제 OLED 처음 나왔을 때 뭐 자체 발광한다고 하면서 모 연예인이 이제 선전했었던 뭐 그런 이제 기억도 좀 나는데요. 지금은 TV 패널 그리고 스마트폰 패널 대부분 OLED를 채용하는 추세입니다. LCD보다 얇게 만들 수 있고 전력에 대한 손실도 적고 시야각도 훨씬 더 높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화질을 구현하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의 패널에서 OLED가 쓰일 거예요. LG 디스플레이가 기존의 LCD에서 OLED로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고점 대비 낙폭을 별로 돌려내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룸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조정 시마다 모아갈 수 있는 전략 짜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중에 상장되어 있는 O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시간 될 때 OLED 관련주들 한번 정리해 두시면 또 투자하는 데 도움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제가 앞서 이제 네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섯 번째 종목은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테마주입니다. 고려시멘트인데 흐름은 엄청 좋았어요. 급등했죠. 네, 고려 시멘트뿐만 아니라 시멘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 사실은 지금 원자재 관련주 치고 안 올라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러시아가 워낙에 자원 부국인데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렇다면 러시아에 대한 자원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응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가 급등했고 시멘트 관련주가 이번 주에는 추가 이슈가 나오면서 더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연탄 수급난 우려감이 부각이 됐어요. 유연탄은 수입의 75%를 러시아에 의존합니다. 나머지는 호주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당사국이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에요. 다만 지금 보시면 완전한 해결은 아닌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차 협상까지 진행을 하면서 뭔가 이제 약간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전쟁이 좀 마무리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러시아 관련 테마로 급등했었던 원자재 관련주들은 빠르게 수급 이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단기에 좀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 그리고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언제 이제 합의를 할지도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 종목처럼 급등한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비중 축소라든지 좀 실적주를 교환하는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요. 이 전략까지 참고해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탑5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또 장중에도 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종목 관련된 정보, 시황 관련된 정보, 저의 풍부하고 많은 교육 영상들 또 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말엔 쉬시고 방에 평일 장중에 제가 다양한 시황 종목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